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지상체대 쇼 신동의 심심타파. 김명선 씨가요. 신동 씨, 즐겁게 방송하시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즐겁네요. 허허.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경 씨는요. 신동 오빠 오늘 완전 멋있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엠블랙 마이 아껴주세요. 동 오빠가 최고구만. 응? 멋있는 말? 아, 엔딩? 디제이 같았지. 아니 근데 이거는 모든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모두가 열심히 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연출의 손보잉, 구성의 양육감, 청소년선 손담비, 기술의 조멘토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의 신언니, 함께 해주신 분들, 엠블레! 그리고 그 곡은요, 비욘드4의 잘자요, 굿나잇 띄워드리면서.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얼마 못 듣네요. 그래도 여러분, 잘자요, 굿나잇. 자, 저는 디스크 자켓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잘게요, 잘게요.